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앞서서 고백을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참 많은 설교를 했지만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오늘 이 설교가 가장 어쩌면 할까 말까, 그냥 이 본문은 뛰어넘어갈까 고민을 했던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 이혼에 관한 설교를 듣는 누군가는 이혼의 아픔을 참 뼈저리게 겪었던 그 고통을 가지고 있는 분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전히 그 고통을 지금 신음하고 있는 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누군가는 겨우 이제 아픔이, 상처가 아물어가고 있는데 마치 거기에 소금 뿌리는 것과 같이 그러한 오늘 제목부터 보면서 덜컹 마음이 내려앉는 누군가가 계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혼한 분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으로 비춰지면 어떻게 할까, 이런 염려도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던 그러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의 성경 본문이, 즉 하나님께서 이혼에 대한 말씀을 굳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자기 개인적인 생각과 감정, 이 모든 것 뒤로 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순복해야 마땅하죠. 두 번째로, 결혼은 인륜지 대사가 아닙니까? 이러한 결혼이지만 오늘날 엄청나게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가정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통계청의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작년이죠, 2020년도 결혼한 커플이 무려 21만 커플입니다. 그런데 이혼은 어떨까요? 10만 7천 커플이 이혼을 했습니다. 결혼으로 가정이 세워진 딱 절반만큼 가정이 무너져 내렸던 겁니다. 특별히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통계자료를 보면 전체 이혼을 앞두고 상담을 진지하게 하시는 분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무려 27%, 불교인은 어떨까요? 10%입니다. 천주교인은 8%입니다. 물론 한국 사회의 기독교인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더 높은 비율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현실을 두고서 이혼에 관한 성경의 내용을 회피할 수는 없는 노릇이요. 세 번째로, 성경은 이혼에 대해서 단지 정죄한다든지 비판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답과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때문입니다. 미혼 남녀들, 성경적 기준을 알아야 그에 따라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오늘의 설교는 교육적 측면으로 그렇게 이어져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즘에 TV를 보면 어떻습니까? 5만 가지 희한한 프로그램이 등장을 합니다. 전에 우리 결혼했어요, 이 우결이라고 하는 재밌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근데 요즘에 우리 이혼했어요, 우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러한 프로그램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혼에 대해서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이 참 많이 바뀌었구나, 이 현실을 확인합니다. 동시에 걱정도 됩니다. 이러한 이혼에 관한 프로그램이 우리의 심리적인 담벼락을 급속히 더욱 허물어 내리는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정신과 전문의 유은정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책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 여기에서 어느 교회의 결혼 예비학교 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강사로 갔던 이야기를 소개를 합니다. 그 교회의 청년들입니다. 결혼을 앞둔 커플들입니다. 뭐 다 크리스천 커플들이죠. 그런데 대화를 하다가 또 강의를 하다가 질문을 했대요. 여러분들은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만약 예스면 손을 들어보세요. 몇몇이 그렇다고 손 들더라는 겁니다. 아니, 맞지 않는데 어떻게 같이 삽니까? 나는 내 행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면 이혼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면 이거 아이러니가 아닙니까? 교회에서 교인 청년들 대상으로 결혼 예비 학교입니다. 근데 결혼도 하기 전에 이혼 가능성을 이렇게 열어두고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비추고 있는 거죠. 이런 현실은 요즘 결혼하는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경우가 꽤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어느 정도 겪어보고 어느 정도 이제 살아보고 됐어 싶으면 그때 혼인신고하겠다는 거죠. 똑똑한 것 같습니다만 똑똑하지도 않고 이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볼 때 신앙적이지도 않은 아주 세상적인 행동인 겁니다. 이 경우에 어떻습니까? 이혼에 관한 여지를 이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크고 작은 갈등과 문제를 만나면 그 여지가 부정적으로 작동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가정이 깨지기가 십상인 것입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자식을 너무 애지중지 키웠나 봅니다. 요즘에는 하나 둘 겨우 낳으니까 이걸 그냥 껴안고 살았는데 자녀가 결혼 생활에서 고생하고 또 고통받는 것을 이걸 견디지를 못해요. 부모님들이 오히려 자녀들에게 야 이혼해! 라고 부추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자신의 결혼 생활이 별로 행복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또 지긋지긋했기 때문에 이게 투영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녀에게 자녀 고생하는 것을 원치 않는 그 마음으로 저는요 주례를 할 때 지금까지 늘 같은 주례사를 전합니다. 왜냐하면 은퇴하신 우리 한국교회 원로시죠 박조준 목사님께서 평생 한 가지 결혼 주례사를 전하셨습니다. 모든 내가 주례하는 사람들은 내가 똑같이 대한다. 저도 그거를 오마주를 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나도 하겠다. 그런데 제 주례사 중에 종종 이런 말을 제가 하고는 합니다. 결혼식은 30분, 결혼 생활은 최소한 30년.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식 준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예식장 정말 팬시한 곳, 환상적인 그러한 배경이 나올 수 있는 곳으로 찾고 정말 드레스 아름다운 것 입어 내가 정말 행복한 그러한 결혼을 아름다운 결혼을 해야지. 그리고 어떻습니까? 또 사진도 그렇고 뭐 다이어트도 하고 신혼여행지도 정말 뽑고 뽑아서 결정을 하고 하여튼 최대한 준비를 많이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게 결혼 생활의 모든 것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신혼여행 다녀온 그 다음 날부터 그냥 쿵쾅거리면서 인생의 문제, 혼자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 있었는데 이제 둘이 살아가니까 이게 배가가 돼가지고 막 몇 갑절로 밀려 들어오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30년 이상의 결혼 생활에 대한 준비와 대비책이 사실은 없는 거지요. 남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마치 작은 돗담배 타고 아 유람 한번 호수에서 해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나섰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막 폭풍우가 밀어닥치면서 배가 출렁출렁하고 전복할 것 같은 그런 위기를 경험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결혼 생활의 모습이 되는 거지요.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의 책입니다. 결혼을 말하다. 여러분 이 책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 필독서예요. 꼭 읽어보세요. 결혼하신 분들도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결혼을 말하다 책에서 첫 번째 소제목, 가장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가장 중요하다 여기는 그 부분이죠. 이걸 이렇게 잡았습니다. 결혼은 현실이다. 이 전국을 찌르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꿈꾸던 이상과는 다른 현실에 부딪혀요. 그러니 이혼으로 그렇게 휩쓸려가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혼 문제가 비단 젊은 부부의 문제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꽤 오래 결혼 생활하고 자녀 낳아 키우는 부부들 사이에도 이혼의 문제가 튀어나오고 또한 황혼 이혼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벌써 오래전에 대두되지 않았습니까? 2014년입니다. 무려 3만 건이 황혼 이혼입니다. 약 10만 건 정도의 전체 이혼 중에서 3만 건 정도가 60세 이상의 황혼 이혼.
이처럼 이혼의 문제는 신혼에서 논인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층을 커버하는 모든 부부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에 이 설교 준비, 이혼에 관한 부분을 앞두고 고민도 많았고, 아까 말씀드린 본질적으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이 이혼에 관한, 이 결혼에 관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정립을 다시 한번 해보고자 최대한 제가 지금까지 설교 준비하면서 가장 많은 참고도서도 이렇게 추려봤고 또 읽었던 그러한 한 주입니다. 가정사역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이런 책만 한 20권을 읽었던 것 같아요. 막 훑어보면서. 또 주석서도 한 10권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한 30권 이상의 책을 막 이 한 주간 동안에 거기 파묻혀가지고 읽고 생각해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 결국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의 요 흐름과 결을 따라서 설교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최종적인 권위와 끝없는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예수님의 흐름을 따라서 이 내용을 같이 탐구를 해보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1절에 나온 대로 예수님께서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상황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해요. 예수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마가라고 하는 제자는 이 질문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했던 시험이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 이 지역을 총괄해서 다스리는 왕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분봉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문란하고 결혼 생활이 아주 그냥 부도덕한, 그래서 세간을 아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헤로디아가 헤롯에게 내가 가면 더 잘 살겠지, 아주 그냥 사탕 말림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 빌립과 이혼을 해버렸어요. 이혼한 그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자기도 이혼을 해버리고 두 이혼 남녀가 그렇게 재혼을 한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떠들썩했겠습니까? 자, 세례 요한이 참수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건을 이건 죄다 아주 강력하게 지적을 했다가 목이 달아났던 거지요. 바리새인들은 교활하게도 예수님께서 이혼 문제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도중 이 헤롯의 심기를 건드리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손대지 않고 코 푸는 것처럼 헤롯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버리도록 그러한 계획을 짰던 거지요. 자, 이러한 도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 당시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모세가 이혼에 대하여 율법에 명한 그 내용을 따라서 이혼을 했습니다. 즉 이혼증서를 아내에게 이거 이혼증서라고 써주고 내보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24장 1절 말씀에 따른 조치를 한 겁니다.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내에게서 발견되는 수치스러운 일이 뭐냐, 여기에 대한 해석이 그 당시 사회에 아주 화두였습니다. 분분한 그러한 주제였던 거지요. 제각각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으로 유명했던 랍비 샴마이라고 하는 분은 이 수치되는 일이 뭐냐, 그것은 음행을 이야기한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석이 좁아지는 것이죠.
반면에 산마이와 더불어 아주 그 당시에 쌍벽을 이루었던 랍비 힐렐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힐렐. 이 사람은 아주 이 해석을 넓혔습니다. 수치되는 일은 남자가 부을 때에 무엇이든지 수치를 느끼고 기분이 나쁘고 이건 여자의 수치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면 뭐든지 수치다.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아내가 음식에 간을 좀 짜게 했습니다. 여기 여러분 짜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희 집은 좀 싱겁습니다만. 네. 그러면 이혼증서 써주고 나가! 그러면 이혼이라는 겁니다. 빨래를 했는데 빨래에서 퀴퀴한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이혼증서 써주면 그냥 이혼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길 가다가 자기 아내보다 더 예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가지고 너가 그것도 인물이냐? 너 수치스럽지 않느냐? 너 이거 나가라. 이혼증서 써주면 그것도 그럼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남성 위주의 얼마나 가부장적인 그러한 이 왜곡된 문화였습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원하기만 하면 무슨 이유를 꼬투리를 달더라도 이 여자를 내쫓을 수가 있는 이 해석에 의하여 그러한 왜곡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그러한 이혼 행태에 대해서 딱 정리를 해주십니다.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당시의 사람들은 모세 율법을 남용을 했습니다. 이혼을 제 마음대로 해석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이전, 아니 그 태초 천지 창조의 순간까지 이들을 시선을 넓히는 겁니다. 거슬러 데리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이 최초의 부부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는 부부란 어떤 것인지를 창세기에 쭉 설명을 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죠. 부부는 뭐냐? 부모 자식의 관계보다 더 끈끈한 것이 부부다.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는 것이고 이제부터는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그걸 예수님이 지금 소개를 하잖아요. 자, 여기서 한 몸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소마, 즉 육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살면 두 사람은 두 사람인 거죠. 아무리 한 집에 살아도. 지금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 감정과 정서, 그리고 인생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풍파와 기쁨과 슬픔도 함께 느끼고 함께 뚫고 나가야 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된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부라는 것이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내리십니다. 이건 문법적으로 보면요, 단번에 짝지어 준 것이고 영원히 짝지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그리고 결혼은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주례를 할 때마다 성혼 공포를 하잖아요. 이제 두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부부가 된 것을 내가 공포한다 하지만 그 마지막 부분에 어떤 문장을 넣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가히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내용을 거기에 딱 못을 박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성립이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혼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완악하고 죄성이 있는 인간은 가정을 깨뜨리고 아내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결혼 생활을 파괴합니다. 이것이 온 세상에 만연하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어떤 부작용이 더 일어납니까? 이 고대 사회 아니에요? 오늘날도 여러분 페미니즘이 막 지금 막 불일듯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못 견디겠다는 겁니다. 이 남성 위주의 팍팍한 사회에 이게 도전을 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 2000년 전에 이 예수님 시대에
얼마나 남성 위주의 뭐 그냥 바늘 하나 끼줄 수 없는 정도의 그러한 강철과 같은 그러한 단단한 사회구조였는데, 그러니 상대적으로 힘없고 경제력이 없고 연약한 여성들이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냥 이혼 증서 하나만 달랑 품에 안고는 다음날부터 덩그러니 정글과 같은 현실에 내동댕이 쳐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경제력이 없으니까, 누가 보호를 안 해주니까 당장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그걸 면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몸 파는 일을 하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했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인생이 너무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슴이 너무 아프신 거죠. 그러니 힘없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 아내를 버릴 때는 이혼 증서를 써줘라. 즉 버림받은 여자가 나 법적으로 정확하게 나 이혼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러니 내가 다시 당신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새로 이루고 생계가 보장되고 비참한 인생이 다시 행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회복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려고 모세율법에 이혼증서를 써줘라 라고 했던 겁니다. 이처럼 모세율법의 이혼조항은 오로지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조건부로 허락해준 하나님의 긍휼의 법칙이었던 겁니다. 원래 창조 질서에는 없던 겁니다. 그래서 존 스튜어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혼은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하나님의 용인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제가 요 가끔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면 부모님들이 목사님 이름 좀 져주세요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 져줬던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가 지금 켜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됐습니다. 전 이 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라오는 것을 쭉 보고 듣고 그러면서 아, 얘는 나중에 목사 될 가능성이 클 것 같다. 근데 이 집의 아빠가 예수를 믿지를 않습니다. 때로 아내에게 참 완악하게 가슴 아프게 그렇게 대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여자분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든 겁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 6학년짜리 아들에게 하소연 겸 한탄 겸 그냥 너무 힘드니까 그냥 툭 내뱉은 것이, 너 대학 들어가면 나 아빠하고 이혼할지 몰라. 그 말을 듣고는 이 아이가 금요철야기도에 가가지고 거기서 막 기도를 하고 나서, 금요철야기도에 끝나고 나서 엄마한테 말하기를, 엄마 근데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 엄마 우리 아빠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요. 그럼 얼마나 기특한 아이입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뭡니까? 초등학교 6학년 아이도 기도하고 이 영성이 선명하게 살아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긴가? 여기에 대해서 어림짐작 같은 뿌였지만 그래도 찾아가더라는 겁니다. 감지해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혼은 가정을 창설하신 하나님의 청사진에 원래 없던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용인, 조건부 용인. 그 바울이 심지어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을 할 때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남편과 아내의 결혼, 부부의 관계와 가정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영원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이 돼야 한다. 이건 깰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생각과 계획이었던 거죠. 그래서 부부는 결혼을 통해 가지고 한 몸, 즉 하나의 인생과 하나의 생각으로 가정을 함께 일구어 나가고 자녀 키우고 하다가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갈등과 고통도 있지만 감내해 나가고 겪어나가면서 인격이 성숙하고 신앙이 탄탄하게 성장 성숙하다가 마지막에는 저 천국에서 이 부부가 함께 상급을 나누어 받는 관계로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세워주시고 부부를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원래 계획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으로 한번 오늘 본문 보시길 바래요. 남편 된 여러분은 아내를 잘 이해하며 함께 살아가십시오.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며 은혜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반려자로 알고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영원한 상급을 함께 나누어 가질 동반자가 부부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하나님께서 죽음을 통해 배우자를 데려가실 때까지 결코 갈라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런데 나중에 제자들만 따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자,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결혼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관계입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쿵닥쿵닥하면서 된다 안 된다 하다가 이혼을 해버리고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와 재혼해서 살아간다면 이 사회나 사람들은 아, 저 사람들 재혼했네 라고 인정을 해줄진 몰라도 결혼의 오리지널 계획을 가지고 청사진으로 이 땅에서 영원히 너희가 하나 되어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는 그 영적 시각으로는 이혼해버리고 다른 남녀와 같이 살아가는 것은 그건 간음일 뿐이다,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생기는 질문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혼은 절대 불가한 것인가? 성경을 보면요, 이혼은 아니지만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남은 배우자는 결혼 관계에서 이제 자유합니다. 상대방이 없으니까요. 해방된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이제 믿음의 신실한 크리스천 관계 안에서 재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혼을 허락하는 또 하나의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성적인 탈선입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 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음행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 관계인 가정을 기초에서부터 아예 애당초 파괴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창기와 합하는 자는 창기와 하나가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영적으로. 그리고 결국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때에는 이혼이 무방하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용서를 구한다면, 너 그렇게 했잖아, 나 너하고 절대 못 살아, 이혼이야. 여러분, 이러기보다는 혹여나 만약에 가능하다면 기도 가운데 가정의 회복과 치유를 위하여 애써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용서해 주신, 복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죄인 된 우리를 용납해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 아닌가, 그에 부합한 삶이 아닌가. 불신 배우자입니다. 이제는 불신 배우자가 나 이제 너하고 진짜 못 살겠어, 응? 네가 믿는 그 신앙과 너 교회 가는 것과 나하고의 너의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나 너하고 도저히 못 살겠어, 끝까지 이 불신 배우자가 갈라설 것을 주장하는 이 불신 배우자 쪽에서입니다. 이쪽에서 주장하는 것도 성경이 말씀하는 이혼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 상반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으로 보세요. 만일 믿지 않는 쪽에서 떠나고 싶어 하거든 떠나게 하십시오. 남자든 여자든 믿는 사람은 그런 일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기어코 나는 떠나겠다, 그런 경우지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예수 믿는 배우자 쪽에서는 이혼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의 그 하반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평화롭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왜 불신자 쪽에서는 나 너 이제 더 못 산다, 나 떠날 거다, 이혼하자 계속 그래도 우리 쪽에서는 그래도 인내하고 참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할까요? 이 불신 배우자가 혹여나 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알게 되고 복음 안에 들어오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이 가능성, 구원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외에도 성경이 명확히 말씀하지는 않지만 이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배우자가 오랜 기간 가출해가지고 돌아오지 않거나 또는 뭐 생명이 위협을 받을 정도로 상대방이 학대를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인격살인도 살인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경우에 가장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혼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논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정확하게 규정을 내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랜 가출, 자발적 가출이죠. 이것은 이미 결혼의 언약을 사실은 깨는 것과 거의 비슷한 그런 뉘앙스가 있죠. 또는 그 사람이 오랜 가출, 뭐 소식이 완전 끊어 있는, 뭐 이 사람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누군가와 이미 살림을 차린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확한 성경의 규정이 없기에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뭐라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중학교 1학년을 가르치는 크리스찬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6학년짜리들이 이제 졸업해서 중학교 1학년 자기 반으로 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아주 우수한 뛰어난 아이가 하나가 들어왔어요. 성적도 너무너무 좋고. 그런데 이 아이가 시간이 계속 가면서 성적이 그냥 뚝뚝뚝뚝 급전직하를 하면서 거의 뭐 그냥 바닥을 치고, 이 아이가 문제아이가 되고, 반항이 그냥 이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반아이들도 전부 다 이 아이 왕따를 시켜버렸습니다. 선생님들도 전부 얘는 문제아야. 이 선생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얘가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진짜 뛰어난 아이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이 아이의 배경을 조사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 부모가 별거 상태였습니다. 그 가정환경 조사서를 쭉 읽어보니까 부모님 양쪽 전부가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이 선생님도 자기도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러니 더 안타까운 거죠. 얘가 이 상황을 잘 극복만 하면 다시 참 좋을 텐데, 근데 이 상황에 이대로 가면 얘는 정말 큰일인데,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날 마음을 딱 정하고 부모님에게 저 좀 보세요, 학교로 좀 와주세요, 아이 상담이 필요합니다. 근데 양쪽 엄마 아빠는 자기만 부른 줄 알고 자기 혼자 이 별거 상태니까 선생님 1대1 대면인 줄 알고 갔는데 배우자가 와 있는 겁니다. 별거 중인. 그래서 다들 화가 났어요. 그런데 어쨌든 한자리에 불러놓은 목적이 있는 거죠. 선생님이 엄마 아빠에게 아이의 지금까지의 상황을 쭉 이야기를 하니 다들 놀랍니다. 그런 줄 몰랐던 거죠. 그리고 시험 답안지를 부모님에게 보여주니까 완전히 하얗습니다. 아예 아이가 포기를 해버리고 쓰지를 않은 거예요. 아이 그냥 다 놔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시험 답안지 제일 밑에 부분에 아이가 끄적끄적거렸던 낙서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낙서예요. 아빠, 엄마, 나 누구하고 살아요? 이혼하면 누구하고 사냐고요? 난 엄마, 아빠 둘 다 필요해요. 둘 다 필요해요. 엄마, 아빠 나를 사랑해 주세요. 이걸 보는 순간 아빠가 고개를 떨굽니다. 엄마가 고개를 떨굽니다. 두 사람은 전쟁 중이지만 그러나 이 아들은 사랑하는 아들이 아닙니까? 그때 선생님이 말해요. 두 분이 다 기독교 배경이신데 저도 기독교인입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그리고 양쪽에 손을 잡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순간 아빠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고 엄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통곡으로 바뀝니다. 서로 전쟁 중이었지만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후회도 있고 또 아쉬움도 있는,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아들에게 망가졌다는 사실에 이 두 부부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 교무실이 완전히 울음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은 이혼 바로 직전까지 갔던 이 별거 상태에 있었던 두 부부의 회복의 전기가
되었습니다. 부부가 그래서 결국 다시 합치게 됐고 아이는 예전의 모습으로 점점 돌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보듯이 어떤 경우든 이혼의 과정은 참 고통스럽죠. 제가 전에 스크랩해둔 이 신문을 이번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다 읽어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4년째 재혼 전문 커플 매니저입니다. 이 여자분인데요, 아주 베테랑입니다. 자기가 정말 많은 커플들을, 그 이혼한 커플들을 재혼으로 그렇게 끌어갔었는데 그 일의 경험상 이제 이혼을 왜 했는지 그 히스토리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절반 이상이 운다는 겁니다. 운대요. 이혼하는 그 내용과 과정을 이야기하다가. 근데 우는 게 보통 우는 게 아니라 막 꺼이꺼이 하면서 운답니다. 괴롭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기도거리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 왕성교회에서는 이혼이 생기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이쯤에서 생기는 질문이 있죠. 그렇다면 그럼 재혼은 가능한 것인가? 재혼은 가능한 것인가? 지금 좀 너무 나간다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교육적인 부분이니까 당연히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에는 재혼이 가능하죠. 이건 뭐 거리낌이 없죠. 또한 앞에서 성경이 용인했던 그러한 이혼의 경우에 재혼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혼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늠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재혼했네라고 한다 할지라도.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현실이에요? 성경에 위배는 된다 하지만 그럼 모르고 이미 이혼을 했었고 모르고 또 재혼을 했던 그러한 상황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그 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 어떠한 죄와 그 어떠한 허물도 용서받을 수 있고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의 과거의 죄와 과거의 허물들은 주님께서 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우리 설교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 누굽니까? 다섯 번 결혼하고 다섯 번 이혼했던 여자입니다. 사회에 뭐 손가락질 받고 사마리아 그 개 같은 동네의 사람들도 저건 인간이 아니야라고 그렇게 다 모른 척했던 자기 스스로 사람들과 담쌓고 살았던 부끄러운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도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영생의 주인공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이걸 악용을 하려고 하면 또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더 큰 죄요 악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은혜인 동시에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 즉 이전에 살아가던 나의 죄된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변화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동시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남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약이 아무리 좋은 것이지만 약사와 의사의 지도하에 복용하지 않으면 그 약이 우리를 망가뜨리고 심지어는 죽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불의와 죄로 가득한 엉망진창의 우리의 삶을 연약함을 아시고 용서와 은혜의 복음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같은 세상적이고 유격적이고 인간적인 그러한 삶을 여전히 그렇게 내가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진정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정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제는
과거의 나를 정말 회개하면서 아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자,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는 어긋나게 살았던 자신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과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사는 몸부림이 필요한 거죠. 그럴 때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는 겁니다. 허물은 없는 겁니다. 주님은 돌아온 탕자를 용납한 아버지처럼 두 팔 벌려 그 가정을 품어주시고 용서를 선포해 주시고 새로운 미래와 찬란한 앞날을 열어 주실 겁니다. 그게 복음이지요. 예수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잘못과 죄는 없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겁니다. 이제는 죄책감 버리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그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자,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이제는 가정을 이끌고 일구고 이끌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앞에서 소개해드린 바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의 책 이 결혼을 말하다에서 루이스 잠페리니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루이스 잠페리니, 이분은요 미국 육상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장거리 올림픽에 나갔었습니다. 2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 그가 입대를 해가지고 그 이제 태평양 상공위를 이제 폭탄을 잔뜩 실은 그 비행기에 타가지고 그 탑승원으로 복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군 비행기들과 뭐 하여튼 확 교전을 벌였나요? 그러다가 이 폭격기가 그만 바다에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부분이 다 죽고 이 사람하고 동료 몇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극적으로 고무보트가 그들의 생명줄이었죠. 거기 올라타가지고 무려 47일 동안 상어가 득실득실되는 그 바다에서 싸우면서 상어들하고, 그러다가 먹을 게 너무 없고 하니까 한 사람은 또 그 고무보트 안에서 아사를 해버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겨우 살아남았다가 일본군에게 사로잡힙니다. 그 일본군 포로수용소에서 2년 반 동안을 그렇게 지내는 참 고통, 하루가 멀다고 매맞고 모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전쟁이 끝났어요. 풀려나 집에 돌아왔습니다만 그때의 트라우마가 이 사람을 너무 사로잡은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자나깨나 일본에 가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고문했던 그 일본군 장교 휘하 그 일본군들을 내가 정말 개인적으로 처단을 해야지, 그 상상을 맨날 하고 계획을 짭니다. 제대로 삶이 이어질 수가 없죠. 아내가 못 살겠다는 겁니다. 어느 날 꿈에서 그 일본군 장교가 자기를 또 고문하려고 막 달려드니까 자기가 꿈속에서 막 팔을 휘저었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리더래. 막 비명소리가. 눈을 떠서 정신 차려보니까 자기가 아내 목을 막 조르고 있었던 겁니다. 임산부 아내를.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이혼 서류를 내밀고 나 당신하고 도저히 더는 못 살겠다, 도장 찍어달라, 그렇게 하여튼 아내하고 계속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너무 비참하고 자신도 너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그러던 어느 날 그 이웃에 살던 사람이 이 아내에게 우리 동네 저기에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청년 전도자가 집회를 하는데 진짜 은혜가 있다, 당신 인생이 아프잖아, 나랑 같이 가보자, 너무 좋다. 아내가 따라갔습니다. 거기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예수님 만나고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집에 돌아와서 이혼 서류를 찍고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나 당신에게 이혼 요구 안 하겠습니다. 딱 내 소원 한 가지 들어주세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집회에 끝날 때까지 나랑 같이 있어줘요. 어쩔 수 없이 따라갔는데 가자마자 기분 너무 나쁜 겁니다. 자꾸 죄인이라 그러고 죄라 그러고 진짜 싫어요. 그렇지만 아내 이혼 이거 안 하게 한다니까 끝날까지 그냥 버티고 그냥 이를 깍 물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마지막 날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설교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이 루이스 잠페리니의 마음이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그런 나도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고통 끼쳤고 나는 죄인이구나. 예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날로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도 끊을 수 없었던 알코올 중독이 그날로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를 받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날마다 그 일본 놈들을 어떻게 죽이나 그걸 상상하고 꿈꾸고 계획을 짰었는데 용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 후에 그가 일본에 진짜 가가지고 자기를 괴롭혔던 그 일본군 장교와 그리고 그 휘하의 사람들 다 전범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그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을 끌어안아주면서 나 당신을 용서한다. 당신도 예수 믿어서 나처럼 기쁨을 맛보고 행복을 맛보고 영생을 누려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 루이스 잠페리니가 평생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를 얼마 전에 그 할리우드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감독 데뷔작으로 영화화를 했던 겁니다. Unbroken이라고 하는 이 영화를 저도 봤는데요. 굉장히 아주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겁고 힘든 그러한 주제를 다뤘습니다. 여러분, 또 어쩌면 이번 주부터 우리가 5월 첫 주 아닙니까? 가정의 달입니다. 수많은 가정이 깨지고 아픔과 고통을 겪으며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의 가정들도 앞에 이야기에서 나왔듯 결국 뭡니까?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강수와 같이 우리의 가정에 흐르고 복음이 우리의 가정에 덮일 때 상처와 아픔과 갈등과 분열과 다툼인 우리의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왕성의 가족들 그리고 가정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괴로움과 슬픔이 가득한 세상에서 기쁨과 회복과 쉼이 있는 오아시스가 되고 이런 우리의 가정들이 이 시대의 가정들 사이에서 아름답고 선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된 왕성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